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 도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성철 스님이 철조망을 친 까닭은 이라는 주제로 방그사님과 도론 도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방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여기 저 앞 경치 말입니까? 예예. 우와, 예. 너무 좋았어. 지금 일단 저 이렇게 뭐 이렇게 쑥 솟아오른 세 개의 빌딩은 LCT가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해운대 LCT. 예, 왼쪽 두 건물은 이제 80여 층이라고 그러고요. 85층인가 6층인가 뭐 그렇답니다. 맨 오른쪽 건물은 101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기 그 뭐 101층에는 이제 전망 100층인가 뭐 101층이 100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0층에 전망대가 있다고 하니까 뭐 한 15,000원인가 20,000원인가 내면은 된답니다. 그 뭐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가 보십시오. 예, 뭐 한번 이렇게 저런 높은 데서 이 해운대 백사장을 보는 것도 뭐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5월 밤바다, 5월 해운대의 밤바다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변으로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와, 대박. 해변이 이렇게 멋있나. 밤에 보는 바다 장관입니다. 우와. 아, 이 카메라로 촬영하니까 너무 멋있네. 멋있죠? 예, 멋있다.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야. 예. 괜찮지 않을 겁니다. 아유. 자. 이번 여름에 대박 나겠네. 예, 이번 여름에 대박 나겠다고 합니다. 박도인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해운대 백사장 대박 난답니다. 여름에 많이 놀러 오십시오. 예, 그러고 이제 주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주제는 이제 그 성철 스님이 이 철조망을 친 까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성철 스님이 철조망을 쳤을까요? 제가 내리는 진단은 빠꾸또이기 때문입니다. 빠꾸또. 빠꾸또로 났거든요. 빠꾸또로 났기 때문에 이제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성철 스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보를 이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제 일제 시대 6.25 사변 한국 전쟁이죠. 6.25 사변 그다음에 뭐 또 이제 4.19 5.16 군사 혁명 이런 걸 이제 다 겪으신 분이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이제 쭉 대한민국 불교계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종정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뭐 역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성철 스님이 어떻게 이제 불교에 입문하게 됐는가, 그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대충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한 그때만 해도 뭐 20년이 좀 넘은 것 같네요. 20년 좀 됐나? 그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이라는 그 책을 냈는데요. 절반은 만화로 되어 있고 절반은 이제 글로 되어 있는 그런 만화책입니다. 그 중에 현대의 그 선사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서 성철 스님을 이제 소개를 했거든요.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동산 스님하고 만납니다. 동산 스님하고 우연히 이제 해인사에서 이제 만나는가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성철 스님이 출가를 할 때 당시의 이제 나이가 20살 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살 전으로 알고 있고 학력은 초등학교 2, 3학년? 요즘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인가 소학교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소학교 2, 3학년 혹은 국민학교 2, 3학년 그런 학력으로서 이제 출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학년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짧은 거죠. 짧은 건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도 뭐 겨우 나올동 말동이고 뭐 예를 들어 경성 지금의 서울 서울에 아주 뭐 이렇게 부잣집 자제들 혹은 뭐 권력자 자제들 뭐 이렇게 되어야 뭐 일본에 유학도 가고 한국에서 뭐 전문 학교 혹은 뭐 대학 뭐 이런 데를 나오고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골 지금도 그 해인사 근처는 좀 이제 시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가용이 없으면 접근하기 힘듭니다.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이렇게 가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데 지금부터 한 뭐 80년, 100년 전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철 스님이 이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서 이 동산 스님 밑에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산 스님은 성철 스님이 이제 인재다. 이제 소위 말하는 근기. 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근기 중에도 상근기라고 보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제자로.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유인을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사람을 잡기 위해서 투망을 쳤다 뭐 그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철 스님이 일단 이제 출가하기 전이니까 일단 뭐 알겠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제3제사 생각을 해보니까 출가하는 게 낫겠다 해서 또 동산 스님을 다시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한 다음에 동산 스님이 선성이니까 이제 참선 지도를 받아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용맹정진을 하게 됩니다. 용맹정진. 다른 거 뭐 이런저런 생각들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화두만 들고 이제 참선에 몰두를 한 거죠. 몰두를 해서 이제 나버리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열심히 참선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견성성불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제 표현식으로 하면은 빠꾸또가 돼버린 거죠. 빠꾸또. 근데 이런 식으로 나버리게 되면은 이분의 이제 의식 상태는 뭐냐 하면은 뭐 이 깨달음의 상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좋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일반 세속적인 측면에서 지식 혹은 지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초등학교 중퇴를 한 20세 전후의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딱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당나라 때, 송나라 때 뭐 이럴 때 같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주먹을 불쑥불쑥 내면서 이 도리를 아느냐 하고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상에 올라서 주장자를 툭툭 치면서 이 도리를 아느냐 하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다짜고짜 쥐에 팬다든지 소리를 꽥꽥 지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이런 방편을 썼는데 이 성철 스님이 이제 이 선사로서 활동을 막 시작할 무렵에 그때 당시의 상황은 신학문이 들어오고 또 서서히 이제 개화의 물결이 퍼져나가서 이 조선인들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이 오고 뭐 조금 있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만 전쟁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곧 또 이제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되죠. 발전을 하게 되면은 옛날 방식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사람을 팬다든지 또 뭐 이렇게 이 도리를 아느냐 하고 주장자를 내리친다든지 주먹을 불끈불끈 진다든지 이런 방식은 잘 안 통한단 말입니다. 서양의 그 세례를 받은 신식 학문, 서양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런 신식 학문을 배운 사람들한테는 합리적인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성철 스님은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2, 3학년 중퇴의 그 수준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 근데 성철 스님은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라는 걸 내다본 거예요. 내다본 거.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라는 걸 미리 이제 내다본 거죠. 내다보고 소위 말하는 중생교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려면은 그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팔공산 파괴사의 부속 암자인 성전암, 성전암에서 철조망을 딱 치고 시봉보고 누구든지 여기 이 철조망 안으로 절대 못 들어와.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10년 동안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전, 외전 모든 걸 다 가져와. 책이란 책은 다 가져와 봐 해서 쌓아놓고 10년 세월을 약속하고 공부를 시작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인가 8년인가 지나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멈추고 본격적인 설법에 나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현대적인 이런 그 방법으로는 이게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나이를 불문하고 소위 말하는 바꾸또로 한 소식 한 분들 혹은 견성성불 한 분들은 성철 스님처럼 내전 외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용맹정진 하기 전에 그 상태 그 수준에서 어림짐작을 해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가는 그냥 망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망신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제 방에서 참선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망신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은 불교 교학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불교 교학 외에 천문학, 물리학, 과학, 또 역사, 철학, 기타 등등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서 당사자가 높은 수준의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누가 찾아와도 대화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를 않고 그냥 불쑥불쑥 내미는 그런 옛날 당나라 송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그런 식의 교화 방법으로는 중생구제 못합니다. 못해요. 못하니까 성철 스님이 왜 철조망을 쳤는가 그 까닭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예? 일단 목표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알아야 돼요. 이 불교의 마음 공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알물 꺼내야 되지만 그래야 빠르거든요. 그래야 빨리 도달할 수 있지만은 일단 목표에 도달하고 나서는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중단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불교 내적인 공부이든 교리 공부이든 불교 외적인 공부이든 그 공부를 다 하셔야 다른 사람, 특히 현대인들, 21세기의 현대인들을 가르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발달했거든요. 발달했습니다. 그때 성철 스님이 종정에서 활약하던 1980년대, 1990년대보다 괄목할 만한 이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다고요. 저 앞에 저거 보십시오. LCT, 해운대에 저런 LCT가 들었을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저런 건물들, 저 뒤에 요 조금 솟아오른 건물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 없고 그냥 달맞이 고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런 빌딩들이 들었었죠. 자,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으로도 다 이제 저런 빌딩들이 다 들어설 겁니다. 곧 이제 새로 저런 마천류들이 다 들어설 거라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변해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변해가고 있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도 변해가고 있다고요. 우상향, 예? 높은 곳을 향하여 사람들의 지적 수준도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소위 선사라는 분들이, 소위 깨달음을 얻었다는 분들이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발끝에도 못
못 닿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지도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참선을 하시는 분들도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온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자기 자신의 알미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막 아주 자유자재로 설 수가 있죠. 원래 지식 내지 지성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막 자유자재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뭐가 되었건 마음대로 지금 21세기 중생들을 다룰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중졸 고졸 중퇴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이런 수준 정도 학력 정도에서 이 참선에 들어선 분들은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 알미 적기 때문에 알미 번뇌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 번뇌로 작용하는 알미 적기 때문에 훨씬 빨리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높은 그 대학원 나온 그런 사람들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목표를 딱 달성하고 나면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소위 말하는 21세기에서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가진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청하러 와도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1980년도, 1990년도 성철 스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가르쳤던 그런 방식도 또 안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 통하는 시대. 그러니까 방법을 사회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우리 불교도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선종의 선사들도 방법을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선을 하시는 여러 출가자, 재가자 여러분, 뭐 하루속히 다들 선사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기원을 드리는데 선사가 되시고 나면은 성철 스님이 철조망을 친 그 까닭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성철 스님보다도 더 많은 지식, 더 정밀한 지식, 더 정교한 지식 그런 걸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공부를 하셔야 지금 21세기 중생들을 이렇게 잘 이끌고 잘 섭수를 하고 잘 이게 휘어잡아야 되거든요. 휘어잡아야 되는데 이 휘어잡힌다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안 하면은 오히려 휘어잡히게 돼 있다고요.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셔서 어쨌든 간에 이 중생들을 이제 잘 이끌어 주시면은 뭐 성철 스님이 천조망을 치면서 모범을 보이신 그런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성철 스님이 성전함에서 철조망을 친 까닭을 오늘 여러분 확실히 아셨으리라고 믿어 심치 않습니다. 이 해운대 밤바다 이 야경이 너무 좋아서 저는 밤바다에 취하고 있었는데 방사님 혼자 이렇게 열변을 토하셨네요. 여러분 좀 이렇게 보탬이 되셨습니까?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